전남 순천시가 여성 친화 도시로 재지정됐습니다. 2016년 여성 친화 도시 1단계 지정 이후 올해 2단계 재지정을 받은 것인데요. 앞으로도 양성평등을 위해 앞장설 예정입니다. 이영춘 기자입니다. 순천시가 여성 가족부로부터 여성 친화 도시 2단계 도시로 재지정됨에 따라 지난 14일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그동안 추진 사업에 대한 실적 평가와 추진 계획에 대한 지속성장 가능성 등을 인정받아 여성 친화도시로 재지정돼 앞으로 5년 동안 양성평등한 지역사회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 친화도시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여성 국장을 3명이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도 여성 친화적이지요. 앞으로도 일상 곳곳에서 순천시가 가장 모범적인 여성 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30만 시민의 긍지, 양성평등, 순천이라는 비전 아래 성평등정책, 협력체계 강화, 민간 거버넌스 강화, 주민참여형, 돌봄 인프라 구축, 범죄 예방 인프라 확충과 안심 돌봄 구역을 조성하게 됩니다. 2016년 여성 친화도시 1단계 지정을 받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여성 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 바 있는 순천시는 2단계 재지정으로 오는 2026년까지 사업을 발전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